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동물의 숲을 해야죠. 자, 오늘은 근엄이가 이사 오는 날이죠. 그죠? 오늘, 4월 10일, 9시 6분입니다. 젤리님 생일이래. 와. 그놈이라고 내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놈하게 생겼습니다, 진짜, 실제로. 네, 기호 1번 잘한다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제가 어저께 밤에 잡은 엄지, 저, 참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와. 참치회도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식구들을 한번 보러 다니죠. 자, 도구도 좀 챙겨서 왔습니다. 지금. 전자체도 만들어야 되고, 쟤는 뭐지? 아, 이거 이벤트가 그냥 쉼없이 발생하네요. 신납니다. 지금 잠자리채하고 꺼내야 하면서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구가. 챙기고, 그다음에 잠자리채는 없네. 잠자리채 만들어야지 뭐. 잠자리채 만들려면 이것이 있어야 되고, 이거. 해서 잠자리채 만들었고요. 다시 수납해버리고, 그다음에 수납해버리고, 그다음에 이게 즐겨찾기 등록해놓고요. 아유, 가자. 뿌리겠죠. 물 조심 줍시다. 저기 쟤 뭐하는 애지? 오, 쟤 되게 멋있게 생겼는데? 쟤는 이웃으로 받을까요? 고슴도치인데? 모리스 방학 게임이자 부르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물 뿌리게도 만들어야 되겠네. 저기 만든다, 저기 만들고. 뭐 하는 애니, 너는? 고수기, 패션 디자이너? 도와줄게.
액션쇼까지 해야 되네 이제. 아, 근데 이게 지금 내 선고 옷을 벗어야 되네요 잠깐. 아 이거 좀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데일리 옷이 어떤 스타일이냐? 어 이런 스타일이라고? 알았어. 내가 또 코디는 또 끝내주지 또. 모자는 와 이거 뭐야? 망사 모자? 모자는 벗어도 되지? 역시 바지 하면 데님 아니겠어요? 그쵸? 이거 그럼 내가 아까 만든 그거 없어지는 건가? 설마 그렇진 않겠지? 자 고수가 어때? 이게 데일리 이상적인 코디래요. 네? 못 가게 쿠폰? 야 그렇죠. 가끔 이렇게 실제로 설문조사 하는 뭐 이런 거 주죠. 고마워. 케이크에 뭐죠? 오. 시제품도 주네. 케이트의 모자 써볼까요? 어, 좋은데? 어, 파란색으로 그냥 깔맞춤인데 오늘? 아 귀엽네. 모리스야 뭐하냐? 새로운 친구. 아이고 외로운가 보다. 어 민소매 니트. 야 고마워. 어, 물물 교환의 세계. 가만있어 봐. 새로 온 이웃을 만나러 가봅시다. 어디야? 여긴가? 네, 젤리. 어, 젤리 생일이기도 하고 오늘 젤리한테도 선물 좀 가져가야지. 원숭이니까 바나나 좋아할 텐데. 야자 나무. 원숭이니까 야자 좋아하겠죠? 야자 하나 가지고 갑시다. 아이고 웃긴다. 젤리야 어떻게 집을 꾸몄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원숭이니까 원숭이다. 오 생일이네. 어, 박사 벌써 와있네. 박사이. 아이고 웃긴다 진짜. 이 박사 봐요. 박사 이거. 아이고 이 잔망스러운 박사. 아 귀여워. 젤리야. 어. 야 이거 이 건방진 놈이야 진짜. 박사는 여기서 모아서 신나게 흔들고 있네.
잔망스러워요, 그죠? 게임 끝나고 강아지랑 좀 놀아줘야지, 가서.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복숭아 이쁘다. 복숭아 따지 말아야지.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죠? 또 하나 파가자. 아 맞다, 우리 그놈이 보러 가야지. 그놈이 새로운 그놈씨 진짜 그놈하게 생겼습니다. 독수리요 독수리. 여기 일섭이는 맨날 나와있는 집을 어떻게 코디했는지 좀 보고 싶은데. 어, 여기 뭐 있다. 하늘 달걀인가? 젤리? 그놈씨는 저쪽에 다리 건너가야 된다. 여기에 그놈씨의 집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일섭 집인데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바네사라고 되게 예쁜 애가 하나 올 거고, 여우처럼 생기네. 그 다음에, 어, 그놈씨 집이 어딨지? 여기 아닌가? 자. 저쪽에 있는 애가 있나 보다. 일섭집이고, 여기는 지금 그거고, 아 저쪽으로 왔나보다. 저희 무슨 미전의 집이 아니라 저쪽에. 누구 집이지? 박사, 박사 맞아 박사. 어? 그놈네 집 여기 아닌데? 카를로스는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아, 그놈네 집이 저 일섭네 집 뒤쪽에 있던데. 와, 천벨? 끊임없이 할 게 있어. 어떻게 보죠? 짜자잔.
우리 젤리 그 원숭인데 오자마자 생일인데 생일이라고 이렇게 그죠? 티나게 노는 게 정말 잔망스럽고 그죠? 마음에 안 드네요. 어떻게 이웃이 한결같이 흥결이 있습니다. 이웃이.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웃인데 그죠? 잘 돌봐줘야 되겠죠? 윗소리는 또 저기서 땅끄리처럼 뭐 죽고 있고 얘도 가난하네 그놈이도. 어허. 이소베네 집하고 똑같네요. 가난하지 않구만. 얘는 코디가 뭐 이러냐 여기가 뭐. 와 역시 독수리답게 이 고공해서. 아 그놈아죠. 나쁘지 않아요. 예. 멋있게 생겼잖아. 좀 그죠. 어, 멋있어. 약간 꼰대 기질이 좀 있을 것 같죠. 좋아 좋아. 그놈이도 받고 젤리도 받고. 이 집 디자인은 마음에 안 드네. 좀. 와. 바다가 그냥 맑고 깨끗하네요. 아이고 파란네 그냥 아주. 어저께 참치 하나 잡았는데 오늘은 뭘 잡을지. 꽤 커 보니 농어 같다. 그쵸? 어저께 그 참치 잡을 때는 진동이 다르더라고요. 진동이 아주 강하더라고요. 대충 손맛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레시피다. 너무 예쁘다. 색깔이. 미스터 울타리? 어, 이거 좋다. 다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죠? 슬로프 하나. 아, 슬로프 있긴 있구나 여기. 이쪽에 다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여기다 다리 하나 만들어야겠다. 여기 지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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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고 여기다 다리 하나 만듭시다.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죠. 여러분 옛날 고대 로마 시대에는 죽어라 하고 인프라를 확장했죠, 그죠? 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죠? 아피우스 같은 사람이 로마 초창기부터
공화정 초창기부터 아피아가도라고 하는 도로를 만들죠. 그렇죠? 그 로마, 이탈리아 반도를 관통하는, 그렇죠? 그래서 아피아가도 아직까지 쓰고 있죠.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게 바로 그 로마가 인프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예요. 오, 출렁다리 좋아. 출렁거린다 진짜. 파이프도 지금 나가있구만 지금. 그렇죠? 다리를 하나, 인프라를 건설을 해야죠. 그러면 동사무소에 일단 가야 되니까. 인프라 정비 상담. 다리와 비탈기 상담. 다리를 놓고 싶어. 제일 싼 걸로 하지 뭐. 그쵸? 제일 싼 걸로 하고. 고마워요. 다음에 이렇게 마일리지 해서 더블 마일 교환. 다음에 ATM. 통장 잔액? 오! 들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저걸로 다리 건설 비용을 다 내버립시다. 저기다. 다리 놓는 거 마치고 오후에 또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방송은 9시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주민들 위해서 내가 진짜 자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